그거 거기 넘어가. 아 넘어가고 또 또. 제가 할게요. 예,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분입니다. 아유, 6분. 앞에 주제가 많아가지고 같은 걸 빨리 하겠습니다. 공부 공정에 대한 대책 또는 대응책. 제가 볼 때는요, 무조건 우리 역사를 줄기로 바로 세워가지고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은 자기들이 줄기라 그러고 우리 가지라고 합니다. 그거를 뒤바꿔야 돼요. 어떻게 뒤바꾸냐면은 우리가 중국 역사를 연구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중국 역사를 다 다는 아니고 캐다가 아 요거는 신화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하게 해석을 하려면요, 우리 기록을 참조하지 않으면 해석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은 시우 황제 염제라 그러는데 그때 염제는 염제신궁이 아닙니다. 염제의 8대왕인 유망입니다. 시우와 황제 시대 때는. 그래서 그 염제의 유망이 시우천왕 할아버지가 먼저 편직을 해요. 그래가지고 유망의 아들을 봉한 나라가 단원국인데 제 괴라 그럽니다. 거기서 5대로 내려오면은 6대째 당군 왕금 할아버지가 비왕을 해요. 그때 요 임금이 배반을 해가지고 배달나라를 전쟁터로 만들어요. 그래서 당군 할아버지가 성을 잃고 그때 단원국 홍제란 분이 또 붕하시고 했기 때문에 동북의 아사달로 이동을 한 겁니다. 하얼빈으로. 물론 그 전에 이미 다 사방팔방 다 돌아다녔었어요. 응. 자, 첫 번째로 우리 역사를 정립해야 된다. 어떻게 정립하느냐? 중국 역사를 바로 알고 줄기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아, 거기서 어느 기록을 중심으로 할 거냐? 그런 제가 역사 연구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자기들 본인이 기록한 기록이 제일 정확합니다. 제 3자가 볼 때는 객관적이지만은 기록을 우리 기록은 우리 기록을 봐야 돼요. 아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아니요. 중국은 중국 중심을 성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 기록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보면은 조작된 줄 다 알아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 고구려 정신은요, 금국지신 다물입니다. 다물, 왜 다물이냐? 고조선, 당군조선의 영토를 회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되물린다. 그래서 당군조선의 한 국가였던 구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구려가 어디냐? 바로 바람면 북쪽입니다. 거기에 고리국이라는 구려가 있고, 남쪽에 도숙국이 있고, 그 남쪽에는 별안이 있었어요. 그 구려까지 회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북부의 중심에서. 그래서 고구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야 하는 게 고구려라는 뜻은 하늘의 태양이 밝게 빛나는 중국이라 되어 있어요. 중심국. 네. 가오리라는 뜻이죠. 가오리죠. 높은 가오리.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고구려도 당문조선의 역사적 또는 정신적 철학을 다 이었습니다. 천부경이라든지 삼일신고라든지 이런 철학적 경전들이 그 이전부터 다 내려오고 있었어요. 고수몽 시대 때 극재사라는 분이 삼일신고 도법을 지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철학적 그 경지를 알 수가 있어요. 수련의 경지를. 그때 이미 갓을 쓰고 수도 다 하고 다 했었습니다. 갓이 있었습니다. 의복처럼 의관을 정리한.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당군 조선의 당군 왕금이 삼일신고를 강연해다 나와요. 거기에 우리 동해바다를 동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동해라는 말은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진짜 상식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옥 이야기 나왔는데요. 옥하고 잣하고 인삼은 당군조선 때 3대 특산물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거래가 있었다는 건데 그 이전에 이미 보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삼은 뿌리가 세기시기 때문에 삼으로 상징화 됩니다. 그 다음에 잣은 오엽 서실이라고 해가지고 다섯 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옥은 칠색 보옥이라 해가지고 칠로 상징됩니다. 그 특산물이 당문조선 때 이미 이 뭐랄까 아주 귀중한 보물로 그렇지 제품으로 유통이 되고 있었던 특히
이 잣은요, 우리말로, 어떻게, 한 명이 코리안 파이트입니다. 파이트, 코리안 파이트. 이으로 먹고 왔어요. 한국의 소나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살았고, 3분. 자, 저기, 아까 남산군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거는 비파형 동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파형 동검보다 이전을 그랬는데, 분명하게 당뇨성 유물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기, 거울, 방울, 칼 아시죠? 다. 네. 그게 천부 삼인의 정금물이에요. 하늘에서 정금물. 천지인의 정금물이라는 뜻이에요. 네. 원은 무극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방울은 중간에 틈이 있어요. 그 양극이에요. 양태극, 음양태극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칼은 세 마디로 되어 있어요. 네. 칼로, 목, 손잡이. 그렇게 천지인으로 상징화된 물건인데, 이 칼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군사권. 그래서 사법권을 상징해요. 처단. 잘못된 걸 바로 잡는 뜻이 있습니다. 이 거울은 빛을 주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는 뜻이에요. 천성을 회복하라. 천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울은 자연의 소리를 법으로 알아라. 자연의 순리대로 따라. 즉, 재생해가지고 따지고 보면은. 칼은 선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선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필요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칼은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아까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역사 정립은요, 당문조선은 구족의 나라입니다. 구족. 구족의 나라는 배달을 할 때도 구족의 나라. 그 이전에 한국도 구족의 나라입니다. 경계가 없어요. 예. 단, 제국들이 봉해지는 마다 나라가 됩니다. 자, 중국의 천자라는 것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천국의 자작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아들 기억이다. 천국에서 봉한, 또 천왕의 봉한 자작이라는 제후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여섯 춘추에 나와요. 그게 어디요? 여섯 춘추. 여섯 춘추. 자기 천자 나옵니다. 벼슬로, 봉해지갖고 천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천재였죠. 우리는 천재, 천왕이에요. 자, 당군왕검은요, 천재로 받들지요. 처음에는 천왕입니다. 천군이죠. 처음에는 당군의 저기 배달과 거불단 한웅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군 아닙니까? 당군인데 다른 말 하면은 천군이에요. 왜? 천국의 군이니까. 그래서 제사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당군 조선을 세우면은 천왕이 됩니다. 한 단계 올라가요. 그다음에 그 밑에 사만을 봉합니다. 이 사만이 비왕이에요. 그 천왕격입니다. 천왕격. 그래서 천재가 됩니다. 그래서 태자부르를 천재자라 그런답니다. 기록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사만 밑에 일반 제후들이 있어요. 열한이라 그럽니다. 열한 안에는 천군이고 공우백자남 천자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천공, 천우, 천백, 천자. 그 천자가 나옵니다. 천남이 나와요. 천자는 천국의 자산이다. 이 말입니다. 지수가 위기 지수가 딱 나와요. 자, 뭐 이걸 생각하시죠. 바로 마지막으로 아, 됐어. 뭐 또 해? 네,